장애 청소년들이 펼치는 IT 무대. 2022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가 지난 16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IT 챌린지는 1992년 한국 장애인 재활협회가 국내 장애 청소년의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매년 IT 대회를 진행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부터는 LG전자와 함께 아태 지역 국가를 순회하며 국제대회로 발전해왔습니다. 올해 대회는 화상 플랫폼 줌을 활용해 열렸습니다. 지난 2년간 현장 참여를 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아쉬움과 욕구를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신세대이다 보니 온라인에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작년에 좀 느꼈어요. 가상 채팅룸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귀는 이러한 장을 좀 만드는 것.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본선전에는 16개국 327명의 장애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의 IT 실력을 겨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영상 제작, 블록코딩 기법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챌린지 등 다양성의 이해를 넘어 환경과 적정 기술까지 청소년들이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옛날의 격언처럼 그런 정보의 접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힘을 얻었다면 지금은 사실 한참 더 나아가는 거죠. 내가 그것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지는 이런 어쨌든 기여자와 공헌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있기 때문에 대회를 주최한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앞으로 발전된 대회를 향한 의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저조해진 국내 장애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내셔널 컴피티션, 국가대표 선발전 이런 거를 다시 개최할 생각이에요. 국가별 이퀴티,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그 국가별 거기 상황에 맞는 교육을 좀 더 해주겠다라는 게 내년 생각입니다. 마침내 막을 내린 글로벌 IT 챌린지. 대회는 잠시 휴식을 갖지만 장애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